북한에 갔더만은 이제 서치오플 박스 그걸 그 당시에는 살 돈이 좀 없었어요. 왜냐하면 4.5톤 한 차를 사야만 그 박스를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4.5톤 같으면 부피가 엄청나잖아요. 저희가 60평 농장에 4.5톤 차로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에 이제 그 오산시장 그문 닫을 때쯤 가면 시장을 나가가지고 그 생선 파는 할머니 있죠? 그 할머니가 이제 박스 이렇게 모아놓으면 고등어 몇 마리 사고 박스 얻어오고 와서 이제 처음부터 물로 씻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뭐그 2층을 그 사육 그 시설을 2층을 만들었는데 2층을 아예 비워버리고 거기는 서츄로풀만 놔주는 그런 공간으로 4,000톤 차가 들어오고 할 정도가 커지더라고요. 그게 불과 몇년 사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체험농장 그때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체험농장 그래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교구상이죠. 교구상 빅사이언스라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그 교구상일 거예요. 그쪽하고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 걔들은 또 상당히 그 뭐야 초도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뭐 귀뚜라미 뭐 10만 마리, 슈퍼미런 뭐 5만 마리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그 조그만 키트에 담아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놀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 쪽에 많이 활용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 왕귀뚜라미 같은 경우 이제 그 특허 기술을 이전받았어요. 그 진흥청에 있는 특허 기술이거든요. 그 김남정 박사라고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그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갔어요.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갔나? 그 기술 이전받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 그 대리점을 제가 이제 모집을 했어요. 왕귀뚜라미 이제 판매를 하려고. 그 당시에 그 매스컴에서 이제 귀뚜라미를 그 소리곤충. 보통 지금까지 곤충 그러면 저희가 다 만지는 곤충이었잖아요. 그죠? 장수풍뎅이도 만지는 거고, 또 굼벵이도 만지는 거다 만지는 곤충이었는데, 소리곤충은 왕귀뚜라미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스컴을 한번 태웠더만은, 전국에 있는 그 유통업자들의 유통업자들. 가장 많은 그 유통업자들이 그 뭐냐면 아파트 단지마다 알뜰장서죠. 그 알뜰장에 신발 파는 사람 뭐 파는 사람들 쭉 있잖아요. 그런 유통업자. 그다음에 그 문방구 뽑기하는 유통업자들. 거의 뭐 매일 몇 팀씩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전체 뭐 판권을 자기한테 달라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뭐 서울 경기 한 하나 뭐 부산 하나 얘기를 나눠가지고 이제 다 선정을 해줬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 왕귀뚜라미가 시장 진입을 전혀 못 해버린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흔한 곤충이야 귀뚜라미가. 그러니까 그 희소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희소성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기 한평 그 나비축제 옛날 많이 했었죠. 거기에 이제 저희 그 귀뚜라미를 가져가서 판매를 하려고 이 사람은 그 사육 키트 있죠? 키트를 그것도 1,600만 원 치가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꿈에 부풀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 어머님께서 아들 보고 얘야 이제 그 돈을 어디다 다 지금 다 잡냐고 걱정을 대단히 많이 이제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워낙 장사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가가지고 그 이쁘게 만들어 했는데 딱 3만 원짜리 하나 딱 팔고 말아버린 거예요. 많이 이제 손해봤잖아요, 이분도. 그래가지고 아, 더 이상 사업이 진행이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소리곤충으로만 체험용으로 그 대신 이제 비싸게 파는 곤충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체험 프로그램이 일반 귀뚜라미가 뭐 50원, 100원 들어가면 왕귀뚜라미 한 마리에 1,000원씩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판매를 했어요. 그랬더만은 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좀 줄었는데요, 그 전보다. 주로 그 노인병원, 요양병원, 그쪽에서 이제 이 소리곤충이 이제 치매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들이 그 소리 듣는다고 이제 그 치매 환자들이 키트에 담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껴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안 한대요. 그 소리만 듣고 있고 굉장히 관리하시기가 편한가 봐요. 그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귀뚜라미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시장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 그 판단을 했냐면요. 동물 한 마리가 먹는 곤충량이 있죠. 요걸로 해가지고 시장을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본 거였어요. 보통 그 비어디 드래곤이 하루에 보통 귀뚜라미를 먹으면 한 20마리를 먹었어요. 큰 것들은.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한 20마리 정도를 먹거든요. 물고기 한 마리가. 그러면 하루에 20마리면 50원씩 잡으면 1,000원이죠, 그죠? 1,000원. 그러면 한달 먹게 되면 3만 원이에요. 3만 원. 1,000명이 3만 원씩만 먹이면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을 본 거였죠. 물론 이제 그보다 훨씬 적게 먹였지만은, 왜냐면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 물고기도 중요하지만은 워낙 그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좀 적게 먹이는데, 그럼 만약에 전국에 있는 농가가, 그죠? 아니, 그 사육하는 그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만약에 만 명만 되어버리면 떼돈 벌잖아요. 한 달에 몇천만 원씩인데. 그렇게 이제 계산해가지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였죠. 그거는 예상대로 그대로 적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낚시 미끼로 판매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장어 낚시 있죠. 장어 낚시. 우리 그 여기 사대강이죠. 요쪽에 서울 뭐 이쪽에 한탄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진강, 그죠? 남한강, 북한강. 사대강이잖아요. 이 사대강 어부들은 전부 다 저희 귀뚜라미 다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뭐그 가까운 데서 이제 사다가 썼는데, 과거에는 전부 저희가 다 공급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보통 그 땅강아지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땅강아지가 한 마리에 그 일반 그 소매가가 한 1,500원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주낙 하나 내리는데 1,000개가 들어가거든요. 1,000개. 그러면 15만 원 안에, 15만 원인가 1,000개면? 10마리면 15,000원. 100마리면 150만 원. 1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강아지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물론 이제 장어는 많이 잡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귀뚜라미로 대체를 하자 하고 했는데, 귀뚜라미가 생각보다 잘 물었어요. 보통 한 1,000마리 가져가서 끼워가지고 하면, 한 20kg 이렇게 잡는데요, 장어를. 그래서 이제 장어 낚시에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예, 그 대신 이제 민물장어 저도 덕분에 이제 많이 먹어봤죠. 그분들이 항상 이제 오실 때마다 꼭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자기한테 그 좋은 귀뚜라미 공급해준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좀 먹어보기도 했고. 아까 불법 곤충 사육에 대해서는 설명했고요. 채널 A, 예, 다 됐죠. 국내 사업 분위기까지 예, 끝났네요. 한번 그 도지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그 뉴질랜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 나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귀뚜라미 먹는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도라도, 경기도라도 한번 그 이렇게 좀 곤충을 먹는, 식용곤충을 먹는 그런 날을 뭐 지정을 하던, 그래서 좀 활성화 좀 시켜달라 그랬더만, 이제 그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장이죠. 그 원장한테 지시를 하더라고요. 김 원장 그거 말이야. 우리도 좀 해서 먹는 거좀 만들어 보지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그때 이제 그 기술원장께서는 이제 아 하겠습니다 했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진행이 안 됐고, 오히려 이제 농식품부하고 진흥시 쪽에서 먼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한번 그 장관 있죠. 이동필 장관이라고 이제 저희 농장을 한번 다녀가셨어요. 재작년에. 근데 아까 그 시설, 사육시설을 쭉 보시더만 나가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 대표, 오늘 내가 진짜 신세계를 보고 가는 것 같다. 신세계. 곤충을 키워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전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곤충을 키워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구나 해가지고 신세계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감탄을 하고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게다 이제 연관이 돼 가지고 이제 이 식용 쪽 그게 이제 빨리 발전이 된 거죠. 한 번은 그 국회 있죠, 국회. 국회에서 이제 한번 초청이 초청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 가지고 이제 한번 그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이제 의원직을 아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윤명희 의원이라고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입법 발의를 해 가지고 이제 식용 곤충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나가가지고 그뭐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왜 우리가 식용 곤충을 먹어야 되느냐, 그 당위성, 그걸 한 거의 한 20분 정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속히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이제 뭐 국회에서 밀어주니까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규제개혁 장관회의 할 때요, 청와대에서 할때 이제 저희 미럼 있죠. 그걸로 이제 국회를 만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통령도 있고 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시식하고 하면서 그날 식약처장한테 여자분이 돼 식약처장이 이제 그때 박전 대통령이 빨리 곤충 식용화 쪽에 좀 식약처에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속도로 지정된 거. 안 그러면 귀뚜라미가 아직까지도 미뤄미나 아직까지도 식용곤충으로 될 수가 없는 구조였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밀웜이라고 있죠. 거기 한시적 식품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한시적 식품. 한시적 식품이라면 아주 특정한 업체예요. 완벽한 시설 갖춘 가공 공장이겠죠. 그 업체에서 정확한 매뉴얼대로 가공된 식품을 3년 동안 먹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식용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일반 식품으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반 식품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3년을 절약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진행이 됐는데, 기대보다는 상당히 식용곤충 시장이 발전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농장 같은 경우는 아까 60평짜리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생산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옮긴 게 이제 120평짜리 농장으로 옮겼어요. 120평짜리. 그리고 지금도 이제 120평인데 그 이상은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인건비가 무시 못 하잖아요. 그죠? 지금 아주머니 한분 계신데 젊은 친구하고 이제 총 둘이 이제 제가 인력을 썼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제가 임금을 많이 못 주고 한130 정도 주고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75만 원을 주거든요. 임금비를. 그러면 4대 보험 다 넣어주고 그러면 그 2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한끼또 식사 또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이제 제처하고 여자분 한 분하고 이제 아들 하고 셋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들 녀석은 생각보다 이제 많이 뭐야 걔 생각으로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조금 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걔는 지금 돌리고 있어요. 저희 농장에서 애완동물 그러니까 곤충을 집어넣은 애완동물 먹이죠, 그죠? 그 먹이를 직접 쿠킹크레스라 그러죠. 쿠킹크레스 사람들 오면 개들 쭉 이렇게 이제 개들 쉴수 있는 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견주들이죠. 견주들이 그 쿠킹크레스를 실습하게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레시피 다 주고 원재료 주면서 이제 자기 애완동물용 동물 사료를 만들어 간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아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업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경기도 다산 삼농대에서 2년간 또 수업을 받았어요. 그거는 뭐 필수 불가결이거든요, 그게. 수업을 받았고 총 1년 한 132시간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센터에 있는 이런 또 수업도 같이 받고. 혹시 한국 벤처농업대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벤처농업대학교? 그거는 이제 저희 1회 졸업생이 누구냐면 홍상리 여사 아시죠? 홍상리 여사. 예. 홍상리 역사가 이제 1회고 저희가 이제 15회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해가지고 농업에서 성공했다는 분들은 다 거기를 거쳤어요. 왜냐하면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혜택이 아니라 인적 인프라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커요. 모든 분야에서 거의 성공했던 사람들은 다 거쳐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동창들이 다 요지요지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뭐 제가 뭐 어떤 물건 하나 개발했는데 참 팔기가 어려워. 그러면 저희 밴드 있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자기가 못 팔아주면 다른 쪽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벤처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농산물 있죠? 우리는 저는 이제 곤충이지만은 곤충은 아직 그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본 농산물 같은 경우는 홈쇼핑 있죠? 홈쇼핑, 아유, 이름을 잊어버렸네. NS 말고
홈쇼핑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입점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항상 홈쇼핑에서 팔게끔 그렇게도 해주고 있고, 수업료는 1년에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토요일 날 시작해서 일요일 날 오전에 끝나거든요. 그냥 그거는 뭐 지식을 습득하고 하기라기보다는 그냥 힐링하러 간다, 새로운 사람 만난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시면,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셔도 되고. 그 벤처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그 농업진흥청장이었죠. 진흥청장은 민성규 박사라고 있습니다. 원래 그 농식품부 그 차관하다가 이제 그 농업진흥청장으로 간 분이거든요. 이분이 15년 전에 그 만든 학교예요. 한국벤처농업대학교, 한국벤처농업대학교. 예. 충남 금산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 추천인이 들어가야 이제 그 입학이 허락되거든요. 추천인은 뭐 제를 쓰셔도 됩니다. 15기 김종희 하면 됩니다. 가점이 돼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네, 나이는 관계없고. 저희 기수 때는 이제 저기 서산시장 있죠. 이완섭 시장이라고 이제 저희하고 같은 동기였고, 그 다음에 강내호 셰프 있죠. 걔가 또 우리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락 셰프라고 김밥 가지고 세계 일주하는 친구가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그 같은 동기고 그래요. 다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농업 중앙회 회장, 김병훈 회장이라고 있거든요. 중앙회 회장도 상당히 그 파워가 세죠. 35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민 대통령이거든요. 그분도 저희 그 교수진으로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동기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줘요. 혹시나 뭐 수출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물건 가지고 나와라. 바이하고 연결시켜주고. 상당히 그 취지가 좋습니다. 다음 날. 예, 보통, 대전 시내에 있는 찜질방 있죠? 찜질방에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또 토론하고 그래요. 또,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예, 아주 좋습니다. 그게. 뭐, 같은 기수 다 들어가고, 뭐, 불편하신 분들은 옆에 그 모텔들 가서 주무시고 그래요. 또. 근데 상당히, 배울 것도 많지만은, 하여튼 그 인맥 쌓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그 구경 그러니까 청강 있죠. 청강 왔다가 또 거기 교수를 한 분 그 남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삼성전자 그 신현학 상무라 그러면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웬만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잘린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상무에서 잘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거의 돌지경이더만요. 보니까 왜 회사가 나를 배신을 했나. 그래서 아주 완전히 미칠 지경이라더만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왔는데, 와서 한 달 만에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잊어버린 게, 물론 교육 자체도 중요했지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매일 그 감사편지 있죠. 감사편지를 매일 썼대요. 감사편지를. 뭐든지 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놓고 하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더만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내용도 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졸 출신인데 구두공, 그죠? 구두공을 해가지고 뭐 망해가지고 뭐 자살 일보 직전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 구두업계에서 엄청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분도 또 한번 특강을 하고, 또 허영만 그 만화가 있죠, 허영만 씨. 그런 분이 와서 이제 자기 인생 상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줘요. 자기가 왜 만화가 됐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화가지요, 화가 다들. 근데 전부 돈을 못 벌더래요. 근데 보니까 뭐 자주 이걸 바꾸더래요. 근데 자기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서 한 가지만 하면, 한 길만 파자 해서 만화만 그렸는데 그게 성공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놀랐어요, 그게. 제가 기뚜라미 하나 가지고, 그죠? 4년을 만약에 제가 못 버텼더라면, 저도 어디 가서 뭐, 잊어진 그런 존재가 됐을 텐데, 그거 버텨내니까 충분히 여름 앞에 또 서서 또 과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 버틴다는 게, 한 가지, 한 홈을 판다는 게, 이럴 때는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잘 나가는 꽃 장사를 그만두고 제가 이할때 4년간 수입이 없을 때는 많이 고민도 했어요. 진짜 직업 한번 바꾼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그 결과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 때로는 한 번씩 바꿔보자. 그런 마음도 듭니다. 지금도 한번 지금 하시는 모든 걸다 잊어버리고 있죠. 한번 다시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시고 뭐 곤충도 절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충분히 많은 길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 그죠? 저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곤충을 식용으로 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다만 식용으로 할수 있는 곤충은 있어요. 그게 벼메뚜기, 벼메뚜기. 아마 교재에는 아마 그 사육 방법이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나왔나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오늘 4시간을 하기로 했나요? 제가 그건 안돼 있구나. 그거는 뭐 필요하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면 되니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뱀메뚜기거든요. 지금 이제 한 3년 연구를 했습니다. 뱀메뚜기를.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뚜기 알을 괴라 그래 괴. 메뚜기 괴. 괴. 메뚜기 알을 거의 만개 정도 받았어요. 만 개. 만 개면 대략 한 40만에서 60만 마리 정도 부화를 시킬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면 메뚜기가 그만큼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알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작년 5월 달부터죠? 5월 달부터 전국 그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가지고 메뚜기 많은 데는 다 무조건 전화 달라 그랬더만은, 연천. 그죠? 멀리는 연천, 또저 아래 전주, 서산, 홍성, 보령. 총 5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쪽은 제가 못 갔습니다. 홍성하고, 횡성하고는 못 갔는데, 횡성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매일 가서 이제 그 잡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그 저희 공장이 화성시 정남이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향남읍으로 공장을 옮겼는데, 확장해서 옮겼거든요. 근데 밥 먹으러 그 식사, 그 점심 먹는 식당 뒤에 보니까 그 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논에서 그렇게 메뚜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한 1시간만 잡으면 한 200마리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천은 1박 2일로 가가지고 한 500마리 잡아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성 지역에 지나가다가 이제 그 풀밭이 보이더라고요. 논이 쭉 있는데, 그 풀밭에 가가지고 이제 뒤져보니까 거기도 메뚜기가 많아가지고, 제법 많이 잡았거든요. 그게 작게 된 원인이, 이유가, 알을 좀 구하려고, 알을 구하려고, 이제, 강릉 있죠, 강릉. 강릉에서 뭐, 본인 말로는 30년을 했대요, 메뚜기 농사를. 30년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30년을 이제 농사를 지었으면, 최소한 그 자동화 쪽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라고 이제 찾아갔어요, 갔더만은. 전혀 자동화는, 전혀 관계 없고, 그냥 하우스 지어놓은 옥수수만 심어놓고, 그 안에서 키우더라고요, 메뚜기를. 근데 보니까 별로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럼 메뚜기 알을 좀 파세요, 그랬더만은, 알한개 3,000원 달라는 게, 3,000원. 아니, 근데,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3,000원. 왜냐면, 한 40에서 60마리가 나오니까, 그죠? 알이 요만해, 콩알만 해요, 이제. 그래도, 만약에 만개 같으면 돈이 3,000만 원인데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한번 잡아보자. 잡아가지고 알 받으니까 뭐 불과 뭐한 5개월 잡아가지고 알 받으니까 만 개가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한번 부화를 시켰거든요. 1월 달에 부화를 시켰는데 저희 그 귀뚜라미 사육장에다가 메뚜기를 같이 키우니까 메뚜기가 안 돼요. 어릴 때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풀을 넣어줘도 안 되고, 그 바람이 틀리잖아요. 그죠? 원래 메뚜기는 서늘한 곳에서 자라거든요, 걔들은. 또 수분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예, 논에 메뚜기가 많잖아요, 논에.
그게 이유가 제가 이제 채집을 하면서 이제 알았거든요, 그게. 여름에, 한여름에 엄청 덥죠, 밖에는. 근데 논에 들어가면 그늘도 있고 시원하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이제 낮에는 시간을 보내다가 밤 되면 개들이 밖으로 다 나오잖아요. 밖에는 이제 또, 논에 또 너무 습하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그 풀밭에 이렇게 탁 붙어 살더라고, 보니까. 채집을 나가 보니까. 그래서 얘들이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채집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산에 가니까 메뚜기가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서 저보고 같이 한번 가서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 동네 산에 가서. 올라갔죠. 이제 가니까 그 메뚜기가 아니고, 메뚜기는 메뚜기죠. 송장 메뚜기 까만 거 있잖아요. 예. 그게 그냥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배메뚜기하고 그걸 그 사람이 이제 구분을 못하고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온도가 서늘한 걸 좋아하는 거는 이제 물 위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서늘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못 맞췄기 때문에 실내 사육에서 제가 실패를 한 거죠.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금년에 그래 이제 1월 달에 실패를 했고 이제 부화를 시킨 게 벌써 지금 짝짓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거는 큰 면적이 아니에요. 일반 그 4m에 7m짜리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에다가 망실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알을 놓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풀무치, 풀무치. 배메뚜기는 아니고 풀무치. 제요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어디에 보관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요런 식으로 지금 메뚜기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많죠. 저 그물에 새까만 게다 메뚜기예요, 지금. 예. 엄청나죠, 지금. 기술 없습니다. 저거는 풀만 있으면 키우는 겁니다. 풀만. 근데 저희는 이제 풀로 안 키우고, 왜냐면 풀로 키울 때 가장 문제가 뭘까요? 풀로. 메뚜기로 풀로 키운다 그럴 때. 넓은 면적에 풀 키우는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겨울에 풀 공급을 못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4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인공사료, 인공사료. 저는 이제 사료만 가지고 메뚜기를 키우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뭐100% 지금 성공 못 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는 아무리 인공사를 먹여도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풀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한두번 정도 허물을 벗고 나면 그때는 풀 가지고 인공사료도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쓴게그 사과 있죠. 풋사과. 익은 사과 말고 풋사과를 가지고 풀 대체로 키워봤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잘 먹어요, 그게. 풋사과. 그다음에 이제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곡물인데 익지 않은 곡물, 생곡물이죠, 생곡물. 그걸 가지고 배합해 가지고 이제 배합비는 이제 맞춰야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그 곡물의 배합비는 그 식품 그 공전 이런 데 보면 있죠. 전체 그 단백질, 수분, 이게 지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맞추면 되거든요. 뭐 이걸 몇 킬로 넣었을 때 단백질 함량이 얼마,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합비를 맞춰가지고 그 일반 그 곡물 사료를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그 왜 일반 사료를 먹어야 되냐면 풀 냄새가 안 나요. 풀 냄새. 풀 먹이면 풀 비린내 나거든요. 메뚜기에서 한 이틀 정도 절식을 시켜도 풀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곡물로만 키웠을 때는 그런 풀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그 다른 그영그 맛이나 이런 거 첨가하지 않더라도 아주 맛있는 그런 곤충 요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육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5월 달에 그 자연 부화를 시켜가지고 9월 달에 알을 받는 요런 잡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연한 2세대 그죠? 2세대 두번 정도 3월 달에 부화시켜가지고 알을 받고 또 냉장 들어갔다가 8월 달에 또 부화시켜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알을 받는 요런 잡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곤충은 하면 아무래도 뭐 곤충만 키운다고 그 일에만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잡기보다는 대략 한두번 정도 할수 있는 두 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처가 가장 불만이 1박 2일이 없다는 게 가장 불만이거든요. 왜냐면 곤충을 키우니까
더군다나 그냥 곤충만 키워서 파, 그 성충을 나중에 그 판매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인터넷 판매를 하잖아. 저희는 인터넷 판매를. 그러니까 매일 주문 들어오면 물건을 보내줘야 되니까 그게 또 아주 큰 맹점이더라고. 아주 단점이에요, 단점. 그게 놀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를 못해요, 그게. 저희가 장사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곤충을 했는데 다시 또 장사를 하게 되니까 그게 또 아주 아이러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곤충을 키우게 되면 1박 2일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보상 차원에 제가 매주 토요일만 되면 이제 와이프 싣고 이제 저 위에 저기 대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당진까지 내려갔거든요, 당진. 계속 서해안만 지금 한 바퀴 쭉 돌기로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그러니까 한 번씩 갔다 오고 나면 상당히 기분이 좋다 그러고 이제, 왜냐면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이 뻔하잖아요. 일하시는 분하고 뭐 아들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택배 직원들이고 그렇잖아요, 주로가. 그다음에 거의 뭐 폐쇄된 그런 공간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도 좀 씌워줘야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저희 뭐 나가면 뭐 거래처 다니지 뭐 하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는데 집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더라도 뭐 다른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한 저렇게 적당히 좀 하시고 한몇달쉴수 있는 걸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북경 있죠, 북경. 저 사람들은 이제 그 곤충을 키워가지고 제법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시설도 상당히 그 현대적으로 지금 꾸몄죠, 그죠? 뭐 단순한 비닐 하우스지만은 저 나라에서는 저 정도면 엄청난 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차광망 가지고 저렇게 빛을 가리고, 왜냐면 걔들이 서늘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직사광선 내리쬐면 다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저쪽에서는 안에다 풀을 키우지 않고 밖에서 키워서 베어다가 먹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장엄을 해줘야 되고. 그 산란보섭 보셨죠? 산란보섭. 주로 과거에는 주로 얘들이 살던 토양 있죠. 그 토양을 저희가 이제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알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알을 수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코코피트 있죠. 그걸로 받으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골라내기가. 그건 아마 사진이 나올 겁니다. 예. 요 사진이 이제 제가 그 볶아 먹자던 그 사진이에요, 요게. 요건 우리 화성시에서 제가 채집한 거고. 처음에는 저기 오른쪽이 그 산란장 있죠, 아크릴 상자로 만든 저 산란장에서 이제 알을 받았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실패했다는 거. 지금 막 부활을 했죠, 메뚜기가 막 부활을 했는데 요게 실패를 했어요. 그게 습도, 비뚜라미 사육장에 제가 8m 그 80cm 10m짜리 저 사육장을 만들었는데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요렇게 요게 뭐냐면 또 망실을 만들었어요. 각, 그, 한, 요 망실 하나에 대략 한 5만 마리 정도를 키울 수 있는 저 크기예요, 저게. 5만 마리는 왜 저게 나왔냐면, 도쿄에 가면, 일본 있죠? 도쿄 가면 그 타마 동물이네요, 타마 동물은. 거기 가면, 뭐, 크기가 그 요만하겠네, 그죠? 한 30에 40 정도 되는 그런 아크릴 상자에다가 대략 한 3,000마리 정도를 키우더라고요. 3,000마리 정도. 풀만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역산해보니까, 요 정도 면적 같으면 5만 마리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게 지금 4m에 7m, 그죠? 4m에 7m 컨테이너인데 5개가 들어가니까, 25만 마리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로 180, 세로 80에 높이가 163. 예. 근데 이것도 하면서 이제 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걸 이제 그 열고 들어가야만 얘들이 도망을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 그 재봉질 해준 데를 우리 화성 지역에서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뭐 천막사 가도 안 해준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게 그옷 수선하는 그 할머니가 한번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맡겨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일반 그 재봉으로 하니까 이게 밀려나 버리더라고 다. 몇번뭐 열고 닫으니까 이제 이게 또 벌어져 가지고 거기로 막 새끼들이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제
망, 그죠? 파란 망이죠, 망. 저게 일반 모기장 망을 처음에 썼거든요. 그랬더만은, 전부 다 이빨로 다 깔가버려. 다 구멍이 다 금방 나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직조망이에요, 직조망. 저망 이름이 직조. 예, 직조망을 별도로 공장 가서 사가지고, 만들었는데 전혀 이제 저거는 깔지를 못하더라고요. 직조망은 사람이 그 당겨도 끊어지지 않고 굉장히 질기더라고요. 직조망을 이용했습니다. 요게 이제 처음에 그 모기장 애들 유아용 모기장 있죠? 거기다 했더만 다 구멍을 뚫고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실패를 했죠, 저것도. 시행착오 많이 겪었죠, 그죠? 요거 하면서도 불과 그 3년 사이에 수단그라스라 그래가지고 옥수수도 잘 먹고 수단그라스 소 예예 수단그라스 예소 먹이죠, 그게. 씨앗도 그렇게 안 비싸요, 그게 수단그라스가. 예. 옥수수 잎은 아니고 이제 수단그라스인데 옥수수가 비슷하게 생겼죠. 수수 같아요, 보면. 수수 잎 같아요. 예. 옥수수도 잘 먹습니다. 근데 옥수수는 이제 어린 잎을 주게 되면 독이 있다래, 독. 그 독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씨앗을 소독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 소독한 게 어릴 때에는 그 잎이 나서도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메뚜기들이 또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50cm 이상 이렇게 자랐을 때, 그때 먹이면 그거는 이제 방제가 되겠죠. 메뚜기는 요 식으로 탈피를 해요. 껍질 싹 벗겼죠? 다들 저게 뭘까요? 메뚜기 탈피한 거 찍은 겁니다. 껍질에 실질적으로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양질의 키토산이 있어요, 저기에. 예, 키토산.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껍질은 또 약으로 쓰더라고요, 보니까. 메뚜기 껍질은. 근데 한약재로 썼는데 뭐 껍질 수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또 얘들이 메뚜기는 제가 참 이걸 키우면서 느낀 건데요. 메뚜기는 반드시 초식이라고 생각해요. 초식. 초식이 아니더라고요. 메뚜기도 동종 포식이 가끔은 발생을 해요. 잘라 먹어요. 자기 동종을. 죽은 거 시체가 있잖아요. 잘라 먹더라고요. 많은 거는 아닌데 동종 포식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언제 동종 포식이 발생하나 했더니 탈피할 때보다도 산란기 때. 산란기 때는 모든 곤충이 가장 필요한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 단백질 때문에 이제 얘들이 동종을 잡아먹는 거죠. 요게 이제 괴예요. 그 산란마을 난괴. 요 하나가 대략 40에서 60마리 정도 저 안에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도 되게 이쁘잖아요. 황금색 나면서. 저거는 이제 그 코코피트에다가 제가 알을 팔은 거예요. 요건 이제 뭐 식초 재배의 어려움으로 과다한 노동력 및 넓은 초지가 필요하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인공 사료가 개발됨으로 뭐다 해결될 수 있고 천적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그 직조망으로 그다 해도 거미들 있죠, 거미. 거미들은 침투를 해요. 큰 거미는 못 들어가지만은 새끼 거미들 알막 부화한 거 있죠. 그거는 저 직조망 속으로 다 들어가요, 거미들이. 항상 거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더큰 천적은 사람이죠. 사람이 가장 큰 천적이죠. 이제 알 같은 경우는 그 코코피트를 씀으로써 해결되었고. 뭐 오늘 또 예, 그 아까 메뚜기 이야기 나오는 바람에 또 여기까지 넘어갔는데요. 그 강의 내용은 아까 그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저희 그 사육 배드 그 부분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그 사육 배드 하면 그 일반 파이프로 보통 만들거든요. 파이프 가지고. 근데 파이프로 만들게 되면 앞에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료를 주든가 야채를 주든가 물을 줄때그 기둥이 항상 걸리거든요. 그죠? 네 개마다 박스 네 개다 네 개마다 기둥이 하나씩 쭉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는 싫어 가지고 만약에 제가 기계화 자동화를 시킬 때그 부분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로봇팔이 지나가서 쭉 줘야 되는데 들어가 쭉 주다가 빠꾸 해서 다시 들어가니까 공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자로 쭉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육배들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그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 진열대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희 그 농장은 그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이제 그 공장에다가 주문을 하니까 그거 다 접어가지고 그 해주더라. 근데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귀뚜라미 키우다가
뭐 박스 수를 늘리고 싶다 다른 걸로 만약 한 수를 내려버리면 밀웜도 키울 수 있고 또 밀웜 키우다가 한 수를 하나 줄여버리면 빼버리면 귀뚜라미 상자를 넣을 수 있거든요. 아주 가변 상당히 가변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설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론은 요 정도로 하고요. 지금 오늘 귀뚜라미하고 키트 좀 뭐야 그 준비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부 가져왔거든요. 한두분 정도 나오셔가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그 키트하고 또 시간이 되면 질문사항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괜찮으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바닥재를 제가 지금 그 편벽을 넣은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숯을 넣고 해도 되고, 편벽을 좀 넣으셔도 되고. 네, 관계없습니다. 숯을 넣으셔도. 사료는 제가 그 새알씩 넣어줬거든요. 새알씩. 새알씩 넣었기 때문에, 걔들 평생 아마 먹을 사료가 될것 같아요. 그 정도면. 예. 그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거. 예. 요거는 그, 제가 그, 저희 일회 생명과학이라고 저희 이제 그 거래 업체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그 완전히 유기농 올가닉이죠. 올가닉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곡물을 사용해서 그 애완동물 사료를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먹는 걸로만 해서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샘플로 좀 보내드렸더만은 거기 계신 한 분이 맛있다고 계속 이걸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죠. 아유, 우리 그거 팔라고 만드는데 왜 그거 홍보하라고 했더니 왜다 드시냐고. 드실 건 내가 다음에 다시 만들어 드릴 테니까 홍보용으로 쓰세요. 그랬죠. 이제 그 설명 드릴게요. 사료 자체에도 약간 수분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함수율이 한14% 정도, 14% 이하거든요. 말랑말랑해도. 그래서 변질은 안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물, 그죠? 물을 주는데, 아니, 뭐, 스프레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화장지 있죠? 휴지, 뭐, 티슈 같은 거, 그거 싹 적셔가지고, 안에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톱밥하고 같이 물기가 있거든. 그러면, 뭐, 한 4, 5일은 아마 갈 거예요. 안 주셔도 돼요. 그죠? 그냥, 다, 예. 제가 지금 사료 3개씩 넣었잖아요. 그죠? 몇 달이 아니죠. 네, 교육 오늘 제대로 안 받으셨네요. 보니까 주무셨구나, 아까. 그죠? 귀뚜라미가 총, 7번 탈피를 한다 그랬죠? 요게, 예, 7년, 그죠? 요게 지금 5령짜리예요. 그죠? 그럼 앞으로 두번더 탈피를 하겠죠? 두번 더. 예. 그럼 8이면 16, 그죠? 한 보름 정도 되면 이제 성충이 돼요. 성충이 되고 나면 15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살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한 40일은 충분히 볼수 있는 귀뚜라미죠. 40일. 자, 그러면 이제 번식을 하고 싶다. 그죠? 내가 이걸 가지고 좀 번식을. 제가 아까 그 슈퍼 밀웜 4마리 가지고 우리나라 그 전국 다 공급을 했다 그랬잖아요. 번식해가지고. 그죠? 이것도 4마리만 가지면 얼마든지 번식이 돼요. 아, 요거는 랜덤입니다. 예, 절대 그건 저희가 이때는 구분을 못하고 랜덤이니까. 앞으로 그한 보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날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날개. 날개가 나오면 알을 놓을 수 있는 뭐를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프긴 같은 거. 그게 약간 촉촉하게 넣어주면 물도 빨아먹지만은 성충이 됐을 때 그게 알판이 될 수가 있어요. 알판. 거기다가 산란관을 넣고 알을 꼽을게요. 그러면 이제 그 알을 놓고 나면 자, 살아있는 이제 성충을 꺼내겠죠. 그죠? 그거는 뭐 술안주를 하셔도 되고, 뭐 불쌍하시면 그냥 밖에다가 방생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알을, 현재 그 뚜껑이, 여기 공기구멍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빨리 마를게요. 그죠? 그냥 빨리 말라버리면 부화를 못 하거든요. 비닐 같은 걸 한번 싸주세요. 그 랩, 그 랩, 랩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닐봉투 있죠? 그걸 한번 싸주고 구멍을 그 송곳 같은 걸로 몇 개만 뚫어주세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그러면 그 현재 그 거실 온도가 보통 한 24도 정도 나오죠. 그러면 24도 같으면 한 15일 정도, 26도 같으면 12일 정도면 다 부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그 아까 싹 쏟았을 때 그 편백하고 나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대로 쓰셔도 돼요. 얘들이 다 깔아 먹지 않거든요. 그 만약에 그 편백 거기 없으면 그냥 숯 같은 거 있죠, 탈취제. 그거 넣어주시면 거기서 얘들이 충분히 그 공간 활용도 하고 놀고 그래요. 요것만 해서 알까지만 받으셔가지고 부화시키면 이제 그 기초 단계는 끝나는 겁니다. 예? 보통 한 석장 정도 하면 아마 충분히 그래 접어버리시면 되죠, 그죠? 왜냐하면 한 20마리 정도 알 넣으면 알 많이 나야 뭐 한 마리가 절반이 만약에 암컷이라고 봤을 때, 그죠? 그러면 한 10마리 정도가 암컷이니까 200개씩 나와봐야 뭐 한 2000개 정도, 그죠? 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내는 게 많이 부족해요. 그거는 주로 당분이거든요. 젤리 같은 경우는 한천 들어가고, 그죠? 95%가 물이에요. 그거는 젤리는 거절이를 갈아서, 오, 그 비싼 거라. 가장 좋은 거는 그 강아지 키우시죠, 되게 강아지. 강아지 사료를 물에 살짝 불려가지고 넣어주셔요. 만약에 다음에 키울 때는 이번 거는 저희 사료에 그 유기농 재료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투메릭이라는 아주 그 고가의 물질이 들어갔어요. 투메릭이 뭐냐면 강황에서 추출한 물질이거든요. 눈을 엄청나게 그 좋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애완동물 그 눈물 방지 그 기능식 그 기능성 사료로 만드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 120g 한 병 하나에 요만하거든요. 저희가 38,000원씩 파는 그 원료로 만드는 게 이게 굉장히 비싼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그 식용으로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걸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번식을 하실 때는 그렇게 게 사료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그 밥 있죠, 밥. 일반 밥. 예, 그것도 먹습니다. 근데 밥만 주면 이제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계란, 그런 노른자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뿌려서 이렇게 줘도 잘 크죠. 이제. 직사광선 들어가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야상을 찾아버리면 막 길길이 날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괜찮습니다. 전기불은 괜찮습니다. 햇빛 이제 직접 들어오는 거. 그거는 이제 저 자외선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시간이. 질문 이제 다 하십시오, 지금부터. 궁금한 거 전부 다 말씀하세요. 제가 곤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두 번 더 탈피하고 나면 그냥 보름 정도 걸린다 그랬죠. 예, 그 정도면 충분히 소리 듣는데, 이거는 소리 곤충이 아닙니다. 소리 곤충은 왕귀뚜라미라고 그랬죠, 왕귀뚜라미. 아까 이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 다 녹음을 해놨 건데 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그 쌍별 귀뚜라미 소리입니다. 상당히 시끄럽죠? 그래서 요거는 댁에서 또 키우는데 소리 곤충은 아니고 식용으로 쓰실 그런 곤충이거든요. 방울벌레 소리는 아까 제가 그걸 다 못 돌려가지고 예예. 그게 이제 요 왕귀뚜라미하고 방울벌레. 요 지금 방울벌레 있죠. 예. 여기 아주 소리가 은방울 소리처럼 아주 이쁘죠. 예, 조용하고 소리 쫙 빠져들잖아요, 그죠? 아, 그럼 방울벌레가 주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럼 예. 아니 날개는 있죠, 있는데 날지는 못하죠. 예. 그 소리 좀 녹음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필요하실 때. 저는 그 컬러링도 이런 걸로 해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이쁘죠, 소리가. 예, 방울벌레 소리. 저기 이제 그 아까 자꾸만 이제 한 분이 제가 그 굿을 한 그 내용을 올려놨거든요, 아까.
구설 몇번 했죠? 왜 그랬냐면 귀뚜라미가 알을 안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물어봤는데 그 누에하시는 분이에요. 누에하시는 분이 혹시 상갓집에 갔다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상갓집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부정을 탔다는 거예요. 부정. 그 희한하게 야 부정을 타면 이제 부정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굿을 해야 돼요. 굿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굿하는 비용이. 예. 보통 한 700만 원 달라 그래, 굿하는데. 예. 싸게 한 거죠? 예. 700만 원 더싼 건가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굿을 하고 나면 알을 까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그 해에 네 번을 이제 그 꼴을 당한 거예요, 네 번을. 네 번을 다 굿을 해서 전부 다 이제 깠거든요? 많이 이제, 그때야만 해도 뭐 수입이 제법 팽창할 때니까 이제 가능했죠, 이제. 근데 문제는 굿을 안 했는데 알을 깐걸 봤어요. 굿을 안 했는데 그러면 걔가 알을 분명히 못 까야 되는데 알을 깠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원인 분석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 해결이 되잖아요. 왜 알을 못 깠을까? 이제 지능성 쪽을 막 이제 쪼는 거죠, 이제. 어? 알을 못 까? 왜 이유 좀 빨리 좀 밝혀달라고 이제. 그럼 이제 몇 사람, 박사 몇 사람 막 쏘아가지고 이제 그럼 알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 대표님 그뭐 무정단 같은데요, 그러죠. 왜 갑자기 걔들이 왜 무정단을 왜 놓냐고, 원인이 뭐냐고, 모르겠, 밝혀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알을 깐걸딱 보고 나서 그럼 어느 시점에서 얘들이 부활을 못했는지 따져보니까 가장 더울 때 여름이더라고요. 여름. 여름.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이제 제가 9월 달까지 총 4번 굿을 했는데 5월 달에 어느 날 보통 4월 한말 정도 되면 갑자기 날이 더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생각할 중에 그 사육장이죠. 온도가 40도가 넘어갔을 때예요, 이게. 그때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번에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그, 자동 회인이 안 돌아가지고, 안에 온도가 40도가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네 번이, 그래서 아, 이게 온도 때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온도를, 그 고온에서 이제 일부러 고온을 줘가지고, 알을 받아놓고, 일부는 좋은 평상시 온도죠. 온도를 받아놨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을 딱 시켜보니까, 정말 고온에서 된 거는, 알을 못 놓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고온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지같이 요런 유충, 얘들도 절대 알을 못 놔요. 한 번만 고온을 먹어버리면. 그래서 다시 알 깨어난 알 있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지금도 그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저한테 받은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교육 안 받은 분들은 몰라요. 원인을. 굿을 해야죠. 모르니까 이제 저처럼. 그래서 진짜 굿을 했지만은 희한하게 그 굿을 하고 나서 깐다는 것은 따져보니까 그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고온을 먹었다고 생각해 판단이 되면 더우니까 이제 온도를 낮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는 낮추면 다행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어린 것들은 돌아오니까 그 굿할 시간까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까는 게 아니라 12일이 지났는데 안 까니까 13일, 14, 15한 20일 정도 지나 또안 까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달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굿을 하자 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알을 깐 거를 저는 굿하고 깐 걸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아유. 아니요. 저는 못 해요. 저는 죽어도 안 하는데 제처가 그런 걸 좋아해요, 또. 네, 그래서 굿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육장은 냉난방을 확실히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꼰부지 그 군맹이 같은 경우는 크게 지장을 안 받거든요. 왜냐면 땅 밑에서 키우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위에는 높지만 밑에는 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귀뚜라미나 메뚜기 특히, 예, 아까 미롬이나 이런 종류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곤충을 키워서 사업화 시킬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한 가지만 하셔야죠. 한 공간 안에서
교차로 키우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 가지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4단하고 7단하고 그다음에 7단하고 13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높이를. 위에를 못 키운다 그랬잖아요. 보완하니까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를 막으셔야 돼요. 별도의 공간으로 해가지고 온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위에는 뭐 냉난방을 별도로 해가지고 온도 조절해야 되겠죠. 뭐 늦게 오신 분들은 뭐 전혀 내용 모르실 텐데 어떡하죠? 그 교재에 아주 자세하게 그 교재 보면 누구나 그 책만 보시면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아주 쉽게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꽃뱅이는 이제 전문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온도를 그 선풍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온도 조절이 좀 어려울 때 냉난 이제 창문도 다 되고 되어 있지만은 어려울 때는 그 고압 그 선풍기죠. 큰 거. 그거 한두 대 놓고 양쪽에서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일정하게 이게 돌아가거든요. 아마 높아서 지금 코쿤에서 그 네, 못 갈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래션 시켜버리면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선풍기 한두 대만 놓고 돌리세요, 양쪽으로. 위로 빨아 올리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그 열기가 많기 때문에. 아,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어디 갔다 왔거든요. 오늘 이거 새로운 거 제가 공부를 하고 왔어요. 혹시 요즘 그 비트코인 들어보셨나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과거고, 지금은 뭐 이드리움인가? 그걸로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근데 진짜 그거. 황금알을 낳는 그걸로 그 사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는 사람이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그 공장에 그 비트코인을 채굴업자래요. 채굴업자.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컴퓨터를 한 사람은 300대 컴퓨터를 300대를 놓고 한 사람은 70대를 놨더라고요. 300대면 한 9억 정도 돼요. 컴퓨터 값이 한 9억 정도가 되는데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무인 공장이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오후에 한 서너 시 되면 쓰레받침 끌고 온대요. 차 타고 와가지고 쭉쭉 끌고 와서 한 바퀴 돌고 간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2, 3억씩을 벌더만 저보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도저히 뭐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가상화폐인데 어떻게 저게 돈이 될까? 근데 제 머리 가지고는 못 풀겠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 그 오늘 마침 우리 그 공장 일하는 친구들이 같이 갔는데 그걸 보더만은 당장 우리도 한 구석에다 좀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가 뭐라 그러죠? 뭐 푸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암호를 푸는 예.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컴퓨터 왜 이렇게 비싸요? 한대왜 300만 원씩 가죠, 그게? 집이. 그러게요. 지금 왜냐면 열이 엄청나긴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대형 회는 200평짜리 공장에 대형 회는 12개를 달아놨더라고요. 여름에 그 열을 빼야 된다 그러더라고. 야, 그 새로운 걸 보고 왔습니다, 진짜. 22도? 야, 그 300대, 야. 여담이었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는 동영상은 제가 별로 찍은 거는 거의 없어요. 아까 방울보레 소리하고 몇 가지만 했고, 왜냐면 저희는 이제 항상 그 교육 받으셨던 모든 분들이 거의 현장을 한 번씩 그 다녀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한번 보여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동영상을 안 만들었습니다. 조회수가 많아지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 그 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과정까지를 한 10단계면 10단계에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 그죠? 예. 잘라가지고, 어휴, 그럼 뭐 귀뚜라미 한 가지에서 한 10가지 올리고, 메뚜기에서 한 10가지 올리고, 그죠? 어휴, 이것도 새로운 또 사업 아이템입니다. 아, 저도 지금 18년 노하우를 뭐 거의 오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께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죠?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실내에 놓으면 그 온도에서 그냥 유지를 시키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저희한테 그건 섭외가 안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한번 이렇게 교육하고 나면 뭐 다른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꼭 와보고 싶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개별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도 10분 오시면 저는 하루에 그 농장 일이 거의 전폐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래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죠? 예, 그게 원칙인데 지금 다들 그 여건이 그죠? 왜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 귀뚜라미 하나 같으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뭐 귀뚜라미 하신 분도 있고 미로 마실 분도 있고 그죠? 또 때로는 그냥 경험하실 분도 있고 꽃뱅이 하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통일시키기가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나중에 뭐 다음 그 교육 기회가 주어지시면 그때는 그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제가 그 코코피트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그죠?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만져보셨다면 굉장히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죠? 그게 전혀 안 되니까 어려움 좀 아마 있을 거예요. 하여튼 4시간 동안 뭐 별로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웃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얼굴을 뵙기로 하죠. 자, 고맙습니다. 예.